멀리 우산 쓴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걸어옵니다. 주차한 오토바이로 다가가 잠깐 살펴보더니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냅니다. 그러고는 무언가를 자릅니다. 앞에 세워진 다른 오토바이 앞에 앉아 똑같은 행동을 한 뒤 사라집니다. 그 내려막길에서 맞은편에 이제 차가워오니까 피하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남성이 다녀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30대 기사는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. 알고 보니 오토바이를 멈출 때 작동하는 브레이크 유압 호스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습니다.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브레이크를 자른다는 거는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거죠. 이날 이 한 동네에서만 모두 오토바이 6대가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. 부근 지역 아파트와 배달업체 등 여러 곳에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똑같은 방법으로 훼손됐습니다. 범행 2시간 전 동네를 돌며 범행 대상을 찾는 남성 모습도 포착됐습니다. 경찰은 5일째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. JTBC 정영재입니다.